그런데요, 이제 기억할 것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연음이고요. 연음은 제일 적게 나와요. 출제되는 빈도는 제일 적은데, 요 정책론의 정부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이해할 때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만 이걸 좀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면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간단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설명해서 아, 자본주의가 이런 사회구나. 자, 요런 정도만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 얻는 뭔가 남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합격을 떠나서 자본주의 경제가 이런 거구나. 그런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먼저 부동산 시장 특성부터 설명드리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장 개념부터 할게요. 시장 개념. 요거는 이제 출제는 잘안 돼요. 출제는 잘안 되는데, 시장이 뭐냐 하는 거죠, 시장. 여러분들, 시장 하면 뭘 생각이 딱 떠오를까요? 시장 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건 공부해서 하는 거고, 공부하기 전에 보통 시장이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예? 사고 파는 장소. 여기는 그런 재래시장이 지금 없잖아요. 조치원에 가면 있고요.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재래시장 다니시던 곳이 있었나요?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어디 무슨 시장 있어요? 대전에. 유성시장 있고, 유성시장, 유성장날 있잖아요. 중앙시장도 있고, 중앙시장이면은 그 저기 뭐, 은흥정이 뭐그 있는 그런 동네인가요? 그런 시장들. 무슨 시장이? 무슨, 아, 오일시장. 거기도 오일시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유성시장도 오일장이 서잖아요. 거기도 오일장이 있는가 보네. 아, 요즘은, 아, 외곽에는 있어요. 네, 어떤 시장 가보신 적 있나요? 재래시장? 좋아해요? 오일시장 뭐 이런 거? 가보신 기억, 그좀 생각나는 오일시장 있나요? 무슨, 아, 거기는 양동시장이 유명해요? 거기 뭐 오일마다 쓰는 거예요? 상설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런 장이 없으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주변 근처 오일장 다닌 적 있어요. 공주 오일장, 유성, 다음에 저기 병천 그 순대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오일장을 이렇게 찾아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일장에서 또 이렇게 구경하는 맛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여기 뭐 별로 이게 저는 거의 여기 원주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주민이에요. 예. 저는 온지 6년 넘었어요. 온지 6년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천말밖에 없었거든요. 천말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원주민 다음으로니까 제일 일찍 온 사람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뭐장 보러 가면은 저기 조치원으로 가든가 저기 반석으로 가든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큰 마트도 없었어요. 조금 큰그 저기 뭐냐 또큰 슈퍼가 한참 우리가 들어오고 난 후에 생겼으니까 좀큰 슈퍼조차도 그러니까 장볼 데가 없는 거죠. 반드시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왕 나가는 거 그냥 저기 뭐 오일장도 가보고 막 이렇게 다녔던 거죠, 주변을. 예,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들어선 거죠. 아무튼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재래시장, 무슨 시장,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시장은 초딩 수준의 시장이에요. 초딩 수준의 시장이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할 때 시장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이
전제한다 그래요. 혹시 게임 같은 거 해보시나요? 게임. 인터넷 게임 안 해보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좀 하는 것도 같은데, 뭐 게임하면 그, 안 해봤습니까? 그, 저기 하면은 왜, 그 뭐죠? 아이템 사고 판다 그러잖아요. 아이템 사고 파는 거. 자, 그것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보험 상품 판매하고 보험 상품 구매하고 보험도 상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험 상품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재래시장 가면 살 수 있어요? 보험 시장이 따로 있던가요? 그 사고 파는 장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보험 설계사가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고 사무실에 올 수도 있고 어디서든 만나서 계약서 쓰면 그게 보험 상품을 거래하는 거죠. 구체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하면은 뭐가 형성된다? 시장이 형성된다. 우리가 말하는 수준의 시장은 바로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딩 수준의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구체적인 장소고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입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하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에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성격을 파악할 때도 있어요. 구체적 성격을. 그게 뭔가 하면은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지리적 구역으로 보잖아요. 그럴 때는 구체적 성격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나마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성격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무슨 시장이에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시장 개념이에요. 이제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124쪽에 시장의 유형에서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런 말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완전 경쟁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참고로 보는 단원이에요. 요거는 124쪽, 125쪽은 요건 참고로 보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학자들이 요런 용어를 만들어서 요렇게 하는 거는 요게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형. 모형이라고 하면은 뭐 배 모형, 항공기 모형. 우리 이런 모형으로 실험도 하기도 하잖아요. 세월호 사고 그 난 거 이렇게 배를 20분의 1인가 축소화해서 또 그런 수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침몰 실험을 하잖아요. 또 우리 왜 자동차 충돌 실험 하잖아요. 이렇게 모형 마네킹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형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실제와 유사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실제 환경하고 비슷하게. 근데 실제 환경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지 똑같지는 않거든요. 모형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충돌 실험할 때 산 사람을 집어넣어서 충돌시켜서 죽으면 꺼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단순화시켜서 모형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서 이게 지금 제가 시장을 그린 거예요. 앞으로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시장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습니까? 자유자재로 조작을 하죠. 조작을. 현실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 물량 쏟아내 놓을 수 있나요? 공급 감소한다고 해서 이 쏟아내 놨던 물건을 다시 거두어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공급이 증가한다면 결국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공급이 감소한다면 결국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요 모형으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용한 정도로 얘의 책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모형은 어느 정도로 설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현실은. 그래서 현실은 이런 거지만 얘를 어느 정도라도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충돌 실험시킬 때 마네킹을 집어넣어서 센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충돌했을 때 결과를 사람이 탔을 때도 어느 정도 위해를 얻을 것이다, 상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는 정도로 적용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는 그래도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용. 이걸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어느 정도 쓸모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현실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달성하는 그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126쪽으로 넘어가서 126쪽의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127쪽의 내용, 요게 이제 부동산 시장 특징, 요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특성 또는 특징. 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과장국수 비비자 이렇게. 이렇게. 과장국수 비비자. 비가 세 개죠. 시험 칠 때까지 과장국수 비비자만 알면 안 되겠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를. 근데 여기 타이틀만 알아도 사실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거는 과다한 법적 제한이에요.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이런 교탁이라든가 저기 뭐 채권상 이런 것들은 법적 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장기성이에요. 뭐가 매매기간이, 매매기간, 매매기간이 길어요. 이거는 환금성이 낮게 되는 원인이 돼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 기간이 길죠. 그러면 이제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게 이제 매매기간이 긴 거예요. 그다음에 요 국은 국지성이에요. 국지란 단어 들어보셨죠? 국지가 뭐예요?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더라도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 이게 이제 국지적 집중호우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지역에 따라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똑같은 건설사가 만든 똑같은 모델의 아파트라 해도 이 지역이냐 저 지역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쪽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데 이쪽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둔화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국지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해요. 수급은 뭐를 줄인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이에요. 수요 또는 공급이 조절되기가 어렵다. 그럼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 조절하면 수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수요 조절. 공급 조절하면 공급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어떤 게 조절이 더 어렵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조절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수요 조절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렵겠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주저주저 할 이유는 없어요. 뭐 틀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요. 틀리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려워요. 물건을 만들어 내놓고 이렇게 또 소진되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전세가가 아주 비쌌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세종시는 이전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 한다라고 했다가 뒤늦게 다시 한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상보다 계획이
늦춰진 거예요. 건물 짓는 게 늦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은 이제 원래대로 한다라고 해서 오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살 집이 더 조금 늦게 만들어진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이 부족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세가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전세가가 비싸도 바로바로 이게 나오나요? 이게 물량이. 물량이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전세값이 비싼 게 한동안 지속됐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빈집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내 놓으면 이 빈집이 찰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급이 많은 상황도 쉽게 해소가 안 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나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 조절이 더 어려운 거예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일단 많이 만들어 내놓으면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한은 공급 상태,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수요는 비교적 쉽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공급 조절이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추가적인 현상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BBB잖아요. 상품은 비표준화성이고요. 예, 상품은 표준화가 덜 돼 있다는 거죠. 예, 아무리 똑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 해도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1호냐 2호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사용한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관리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준화가 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를 잘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래 비공개요. 그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이에요. 시장이 조직화가 덜 돼 있어요. 특히 수요자들의 조직이 별로 없어요. 집 살 때 조직화해서 사거나 뭐 이렇게 조직화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뭐 아파트 단지에서 담합을 해서 이렇게 야 우리 이렇게 내놓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뭐 일반 재화 상품에 비해서 무슨 협회라 뭐 이런 조직화가 좀 덜 돼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고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집값이 비싸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금을 대출받기가 쉬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예요. 그러니까 이 과장국수 비비자 이걸 단어는 사실 금방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과가 뭔지 장이 뭔지 이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평소에. 그래야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끝까지 과장국수 비비자만 생각해가지고는 시험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법이나 다른 과목에도 이렇게 앞글자 따는 게 많을 거예요. 공법의 건축법에서인가? 그 자산 전문 영교 군죽인가? 군죽인가요? 군죽, 군지, 긴지 뭐 하여튼. 근데 이게, 근데 자가 뭔지, 산이 뭔지, 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자산 전문 영교 군주구 이거밖에 몰라.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시험 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가 뭐예요? 산이 뭐 산업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뭔가 있어 이게. 근데 끝까지 자산 전문 영교 군주구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꾸 틈날 때마다 해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129쪽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있죠. 자, 이 시장 기능입니다. 시장 기능. 자, 요거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사실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학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럼 자본주의 체제의 그 특징이 뭘까요? 특징.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좀 알고 가면은 좀 그래도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도대체 어떤 체제냐? 자, 들어보세요. 어떤 사회든 경제체제라는 게 있어요. 경제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 무슨 체제, 체제가 있잖아요. 경제체제로서 고대 사회에는 노예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 노예경제 시스템에서는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 때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하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고요. 소비는 누가 해요? 그 상품을. 귀족이나 주인들이 하는 거죠. 노예들은 생산만 할 뿐이지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은 지급받겠지만 대부분은 귀족들이 하는 거죠. 잉여 생산은. 자, 근데 지금 현대 와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생산을 하죠. 자원을 이용해서. 그럼 생산된 상품은 누가 소비를 하죠? 돈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있는 게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으로 하는 거고요. 그죠? 뭔가를 제공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서 상품을 소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소득이거든요. 맞죠? 이 소득으로 결국 상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상품을 생산할 때 자기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그 상품을 배분받습니다. 분배받아요. 기여했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소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가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소득이 있겠죠. 그 소득으로 뭐를 구매해요? 상품을 구매해요. 그 상품은 이 사회에서 생산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이 배분되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상품을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과정이 모두 다 민간에서 이루어져요. 민간에서, 시장에서. 근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어때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원이 배분돼서 생산되는 상품을 분배하는 거 다 누가 해요? 국가가 해요. 국가가. 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원이라는 거,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죠. 그리고 생산된 상품이 분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장, 민간, 시장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이루어져, 시장에서. 근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누가 해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해요?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정된 자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가 하면은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밀가루라는 자원이 있어요. 이 밀가루라는 자원을 가지고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두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이제 100명의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이 오면은 이제 대접하려고 국수 100개를 100사리를 만들어 놓고 국수사리 100사리 또 전도 100장을 붙여서 손님이 오면은 하나씩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해요. 또 다른 한 집은 밀가루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 전을 두 장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국수사리를 두 그릇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와서 줄 서는 거 봐가면서
이쪽 줄이 더 길면 이쪽으로 만들고 저쪽 줄이 더 길면 저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줄 서는 거 봐가면서 어떤 게 밀가루라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어요? 두 번째 아닌가요? 두 번째. 그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해요. 전을 더 좋아하게 되면은 국수가 남아둘 수가 있죠. 전을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밀가루라는 자원을 더 전 만드는 쪽, 전을 더 좋아하면 줄을 더 길게 설 거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예요. 첫 번째가 사회주의 체제예요. 두 번째는 이 줄 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이 가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전 파는 집과 국수 파는 집 가게에 줄이 더 길어요. 줄이 더 길면 이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집이란 뜻이에요. 장사가 잘 되면은 밀가루 가게에 주문을 더 넣을 수 있죠. 그럼 밀가루 가게는 국수집에서도 주문 들어오고 전집에서도 주문 들어오면은 아, 저 집에도 주문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집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밀가루를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 가격을 더 높여도 사람들은 사 먹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밀가루를 가져와서 전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밀가루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좋아하는 물건인지 그렇지 않은 물건인지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가 하면은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좋아하는 물건은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하고요, 삼성의 갤럭시하고 고가 폰으로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아이폰이 훨씬 더 비싼 편이죠. 자, 그게 한참 경쟁할 때는 비슷비슷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둘 다 100만 원 이제 넘는 이 고가 폰을 생산할 때 그 유튜브에 그런 그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품을 다 떼가지고 부품을 다 떼서 이게 부품값이 다 합하면 얼마 되는지 그런 거 동영상 올리고 막 했었어요. 그때 당시 20몇만 원이에요. 부품값 합계가 20몇만 원. 삼성하고 큰 차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애플에서도 주문 들어오고 삼성에서도 주문 들어왔을 때 이게 시설이 모자라면 이제 물량이 딸리겠죠. 그러면은 그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쪽에서도 달라고 저쪽에서도 달라면 물량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더 높게 지불하고서라도 부품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애플이 그 여력이 더 있겠죠. 더 비싸게 받으니까. 더 비싸게 받으니까 더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부품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품이라는 자원도 어느 쪽으로 먼저 가요? 그 부품의 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밀가루라는 자원이든 이런 부품이든 그 몸값을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렇게 더 높은 값을 쳐줄 여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더 높은 값을 쳐주고서 부품을 구입해 오더라도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하니까? 아이폰을 더 좋아하니까 그 더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그 제품을 만드는 그 인력들, 그런 인력들이 그 기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를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고용하는 사람들, 고용되어 있는 이 직원들도 더 높은 몸값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인적 자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쪽으로 먼저 가려고 해요? 나한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도 자원입니다. 이것도 자신의 몸값을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찌해서 더 높게 임금을 줄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력을 이용해서 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사려고 하는 그런 상품, 그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게 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가격으로. 상품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뛰어난 겁니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 이런 상품을 분배한다라고 할 때 생산된 상품도 분배하고 이게 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이 한다고 할 때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무엇 보고, 가격 보고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된 상품이 분배되고, 이게 바로 시장 기능이에요. 정말 이게 뛰어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은 무슨 기능과 같은 거예요? 가격 기능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 배분이 되고 소득이 분배되고 하는 게 모두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무엇 보고, 가격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격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물건인지, 좋아하지 않는 물건인지가 가격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이 좀이라도 높게 형성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정말 뛰어난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는 수년의 공부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가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 다들 이미 알고 계세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미 그거는 다 봤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뭐가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가격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계획경제로 자원을 할당하는 거죠. 자, 국수 만드는데 밀가루 얼마 보내, 전 부치는데 밀가루 얼마 보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뒤늦게라도 알 수는 있죠. 1년 지나고 보니까 국수는 남아돌고 저는 모자랐어. 그러면은 계획 경제 하에서는 이걸 바꾸면 되죠. 이제 1년 지난 후에, 야, 지난번에 국수 남았으니까 밀가루 만드는 대로 전 부치는 대로 밀가루 더 보내. 근데 사람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는 국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즉각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바로바로 줄 서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제다 이 말이에요. 좀 느낌이 오십니까? 만약에 이게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깨달은 거를 단 몇 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가격이.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시장 기능이나 가격 기능이나 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기능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런 공간도 자원입니다. 이 공간을 누가 이용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이라는 자원을, 이 공간이라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업체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 높은 수익을 얻는 업체가 임대료 밀리지 않고 지불하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 오는 고객들이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공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학원가가 형성되고 어떤 지역이 식당가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은 다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게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리고 학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식당가라 하더라도 모든 식당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어떤 식당은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 이게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참혹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잘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돈 주고 왜 맛없는 걸 먹으려고 하겠어요?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냉혹하죠. 냉혹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아주 큰 단점이 있기는 해요.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한번 크게 터뜨려 버리면은 예, 아주 부자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자신이 벌어들인 자본으로 소득이 생기는 거죠. 예, 돈이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웬만해서는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단점이죠. 자, 그런 자본주의의 단점만 극복을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자본주의 체제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시장 기능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그냥 자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디에 맡겨놓더라도 시장에 맡겨놓더라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더라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한다?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원 효율적. 자, 이게 이제 시장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정책론에서 다시 또 언급이 돼요. 이거는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가격 또는 시장 또는 민간 이렇게 가격, 시장, 민간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능들은 일단 부차적인 기능들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넘어갔으면 돼요. 다음에 이제 131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이죠.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그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 좀 하십니까?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예전에 해보셨어요? 주식 투자하면은 이제 오늘도 주식 시장 열렸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게 오늘 오픈할 때의 주가하고 지금 주가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이따 문 닫을 때 주가 또 다를 수 있죠. 자, 그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아침에 오픈할 때 어제 문 닫을 때 가격과 다를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간밤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뭐 이렇게 어제보다 낮기 시작하든가 또는 높기 시작하든가 뭔가 그렇게 되겠죠. 그 중간중간에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어떤 정보라는 게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 원래 주식 시장에서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려는 거였는데 예,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해요. 정보의 효율성. 정보가 반영되면은 뭐고요? 정보가 반영되면은 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옆에 자, 무슨 동네에 거기에 뭐가 대기업이 들어온다더라. 그러면은 그 정보가 반영이 된다면 그 땅값은 올라가겠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직 안 올라가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론에서는 정보의 수준을 과거 정보하고요, 현재 공표 정보하고, 미공표 정보, 이렇게 정보의 수준을 나누어요. 만약에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된다면,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된다면, 요거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반영이 되면 효율적. 과거 정보 반영이 되면 효율적이죠. 반영이 되니까. 근데 요거만 반영되지 않고,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면은, 요것도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데, 요것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더 반영된 거예요, 더. 그러면은 효율성이 위보다는 아래가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약성 효율성이라면 아래는 조금 더 강한 준강성 효율성이고요. 자, 미공표 정보가 반영된다면, 이것도 반영된다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예요. 발표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공표 정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정보, 내부자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 불법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정보를 아는 회사 직원이 미리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발표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파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미공표 정보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공표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미공표 정보가 반영돼 있다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죠.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미공표 정보를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공표 정보가 반영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개념상으로 이런 효율성이 있다면 강성 효율성이 있다. 강성 효율성이다 해서 아까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했잖아요. 완전 경쟁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경쟁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어디까지만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만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중강성까지만 있을 수 있는데, 개념상으로만 강성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 효율성. 개념상으로만.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보까지 반영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생각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면은 여기 아무도 응애응애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50년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나마 저는 50년 전에 태어난 나이 있었거든요. 태어난 나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를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해요. 아주 어릴 때라, 깐난 얘기라.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저희 집에 라디오가 들어왔어요. 라디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그러니까 그전에는 라디오 있는 집도 별로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공표한다고 해서 그게 즉각 가격에 반영될까요? 그 당시는 옛날 매스컴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옛날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옛날에도 다 공보관보가 있었어요. 공보관보. 공보관보 들어보셨어요? 공보관보. 공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말하고요. 관보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일간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SNS가 발달하고 뭐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은 그것보다 훨씬 정보 전달 속도가 어때요? 느리죠. 그러니까 뭔가를 금방금방 알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이 시작됐거든요. 그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계기가 된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121 사태라고 혹시 역사에서 들어보셨어요? 예. 박정희 죽이려고 김신조와 그 이제 남파 무장 간첩들이 와서 청와대 뒷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68년 1월 21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향토 예비군법이 만들어졌어요. 예비군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 뚫고 청와대 뒷산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굉장한 거죠. 걔네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뒤쪽에 평창동, 여기가 부자 동네거든요. 예, 부촌이에요. 굉장한 부촌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당시에 굉장한 부촌인데 타겟이 자기네들이 있으면 다 죽었어요. 예, 거기를 그냥 지나온 거죠. 그냥 타겟이 박정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김신조는 생포되고 한 명은 살아 도망갔어요. 그 놈도 대단한 놈이죠. 나머지는 다 사살됐고요. 그 이제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도 죽고요. 그 이제 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부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서울시가 커져가는 거지만 그게 70년대 들어서 이제 강남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큰 강남에 뭐 잠실, 잠원, 압구정 막 이런 데 이제 막 개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당연히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게 미리부터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획이 나오면 그런 정보들이 다 합법적인 정보라고 해도요. 합법적인 정보, 이제 공표하는 정보라고 해도 그거를 곧장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그 훨씬 더 이 권력 주변에 있거나 고위 관료 주변에 있으면은 정보를 얻을 확률이 더 높죠. 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냥 미리 땅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다들 아직 잘 모르는 때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시장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보를 가져간다면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간다면 얘네는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즘은 여기에 가깝다면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 이런 정보를 가져가야죠. 그러면은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는 되더라도 그 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수험생 분이 한 4월쯤인가 점심 같이 먹자고 이제 수험생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뭐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죠. 뭐 하시는 일이 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퇴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몇 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 공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투자도 좀 하고. 근데 그분이 원래는 벌만큼 벌어서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셨길래 그러냐 하니까 얼마 벌었는지는 얘기는 안 해주고 중개 수수료만 몇천만 원 줬대요. 수수료만 몇천만 원 줬대요. 그러면 몇십억이란 얘기예요. 몇십억. 몇십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를 한 거죠. 몇십억짜리 매매했던 얘기는 최소 몇억은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공부 안 해도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고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사고 판 부동산이 있는 위치가 경북 도청 이전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면 저희 고향집에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데요. 저도 물론 경북 도청 이전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은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그 도시계획이라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다 공부를 했죠. 그 중에서도 어떤 위치, 어떤 땅 이런 걸다 보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먼 곳에 사는 사람이고 저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고 이미 예전에 경북도청을 어느 쪽으로 이전할 건가 경북 여러 도시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하고 타당성검도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도시가 안 되고 그쪽으로 온다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작에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발표 나고 했어도 그 사람도 다 발표 나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좋은 어떤 위치의 땅을 보는 또 안목이 있었던 거죠. 더 좋은 위치의 땅 이렇게 이 계획 도면 같은 거다 보고,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지금은 허허벌판이에요. 논밭이에요. 논밭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서고 이거 저 도면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게 제가 세종시 처음 왔을 때 첫마을 저기 금강변에 저기 지금 삼생활권에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일 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치 좋네 이러면서도 저는 전혀 신경 안 썼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상하게 제가 안된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이상하게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밴드를 하는데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밴드를 하는데 이제 서로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뭐 합격하는데 도움 뭐 투자하는데 도움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 고시됐다면서 자 이거 올리는 걸 주저주저하는 듯한 표현이 보였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해서 변경 고시됐다는 걸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슬쩍 없어졌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기가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어요. 같은 지역이니까. 아니요, 그 지역, 그 옛날에, 3년 전에, 3년 전에 그 분이 사는 그 지역, 도청, 경북도청 말고 그 지역의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를 이제 밴드에 올린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주저주저 하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벌 기회가 줄거 아니에요.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린 거죠. 이렇게 도시관리계 변경 고시됐다고 올렸다가 내렸다고 올렸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놔둬도 다른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문제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가 어떤 것 어떤 식으로 바뀌면 저기가 앞으로 뭐가 들어설 수 있고 뭐가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중강성은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아무리 발표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쪽으로 갈수록 돈벌 기회는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돈벌 기회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경매 같은 거 있잖아. 옛날보다 경매하면 돈을 덜 번다 그러거든요. 워낙 경매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경매도요, 그게 다그 물건을 볼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 만큼 보이는 게더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도시기용 이런 거는 공법에서 해요.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게 들어서고 다 공법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되니까 민법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공시법 해야 되고 민법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샀으면 나중에 팔때 세금 내야 되거든. 세법도 해야지. 최소한 수요 공급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자격증 시험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강의하는 것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강의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저렴한 값에 고급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싸거든요, 이게. 이 수강료가. 학생들 그 뭐, 그 영어, 수학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가고 한 달에 2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과외도 아니고 여러 명 같이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게 매일 가르쳐주고 25만 원도 안 되잖아. 이런 데가 어딨냐고, 이런 데가. 예. 사실 제가 가르치는 이 강의 내용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로 다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대학 과정에서 공부한 돈 들여서 훨씬 더 고급 내용을 강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들 그냥 학원에서 강의할 것이었다면 대학교 갈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로 다 저거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돈 들여서 공부한 거를 고급 정보를 이렇게 고급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아무튼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근데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니까 엄청 좋은 공부라는 거죠. 아무튼 시장의 효율성은 이런 내용, 일단 요 정도입니다. 이런 어떤 정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약성이다, 중강성이다, 강성. 지금 단계에서는 효율적 시장이론 요 정도의 개념을 공부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당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바로 패스해서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제는 정책론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정책론. 정책론은 179쪽이에요.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